안녕하십니까 닥터 제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엔테리어 서비컬 파시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OS나 팔이 전신장상이나 두통 있으신 분 아니면 목에 퍼스트 립이나 이쪽 통증이 나면 있으신 분한테 유용한 테크닉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은 이 테크닉을 제가 보통 목 교정을 하기 전에 이제 퍼스트 립을 교정하기 전에 아니면은 두통 있으신 분한테 릴리셜 때 쓰는 테크닉으로 어렵진 않아서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 목에는 이렇게 SCM이 이렇게 있죠. 그리고 스케일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서비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부분을 릴리스 시켜줍니다. 그러니까 SCM하고 클라비컬 그 사이에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쪽 엄지손가락으로 SCM을 쭉 타고 가면서 XCM 옆을 쭉 타고 들어가면서 그 플로어에 딱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폴드. 네, 폴드 하시면은 양쪽에 보시면은 더 딱딱한 쪽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폴드한 상태에서 전체 10초정도 폴드한 다음에 릴리스 되면은 그 다음에는 클라비클을 안쪽 클라비클 따라서 등산 따라서 바깥쪽으로 하실 때 중요한 건 여기를 따라갈 때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. 그냥 스무스하게 따라가 주시고 여기서 홀 릴리스 할 때 보면은 여기 잡혀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거기서 스타트 살짝 더 스타트에서 누르고 있고 텐션이 날아지면 그 다음에 다시 보셔서 홀드 텐션 느끼시고 그 다음에 밖으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지만 이렇게 나중에 스터넘도 같이 잡아주시면 좋아서 저는 목 환자의 경우 스터넘 그 다음 클라비클은 꼭 필수적으로 잡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치료 전에 풀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딱딱한 부분들은 손가락을 조금 살짝 세워서 펜션을 주신 다음에 이런 거 했을 때 그 팔 자는 증상 두통, 그 다음에 목에 통증, 어깨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깨에 프로진 숄더나 이렇게 할 때도 클라비클이 되게 클라비클이 어깨 펑션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풀어주시고 프로진 숄더를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